수원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5명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통팔달 수원 특례시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수원갑 김승원, 수원을 백혜련, 수원병 김영진, 수원정 김준혁, 수원무 염태영 예비후보는 GTX-C 조기 개통과 경부선 수원 전구간 지하화, 수원 남부 순환도로 신설 등을 공동교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섯 후보는 오는 4월 10일 선거 압승을 위해 원팀을 이뤄 힘을 합치겠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공동 공약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